안녕하십니까. 바로 AI 아카데미의 최승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가까이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한 20년 정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했고, 지난 몇 년간은 국내 대기업의 머신러닝 리서처나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학문 자체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디시전을 내리게끔 하는 그런 방법 및 알고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공자나 비전공자 분들이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수학적인 지식이 너무 딸려서 내가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수학이 머신러닝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 모든 필요한 수학들을 혼자서 따로따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수학 몇 가지를 골라서 컴팩트하게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번 클래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물론 책으로도 조금 출판된 것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토픽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모델은 이제 리니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델은 리니어 이퀘이션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수학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용어와 수학적인 개념들을 터득하게 되면은 차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혼자서 공부할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덜 막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머신러닝을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두려움을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학이라는 것이 꼭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다면은 편한 마음으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좀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머신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